지난 7월 13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 발생할 수 있으며 비밀 경호국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. 당시 경호 실패 논란에 휩싸인 비밀 경호국을 조사해온 독립적 조사기구는 현지 시간 17일 이런 내용의 첫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 조사기구는 비밀경호국의 심각한 조직적이고 문화적 결함을 지적하며 새로운 외부팀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당시 유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충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쳤고 유세장에서는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